대문박 장난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네, 오늘은 터닝맥카드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짠. 네, 지금 이쪽은 개인정보라서 제가 제거를 했고요. 네, 손오공에서 16,800원, 네, 배송비 2,500원에서 19,800원에, 아니죠, 네, 19,3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19,300원에 구매를 했으면 거의 뭐 개이득이죠. 네, 손오공에서 우연히, 네, 손오공 사이트를 보시면, 네,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면 갑자기 뜰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은 품절인데 품절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매를 하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를, 네, 자, 운이 좋으시면 고르실 수도 있다는 거. 과연 그럼 이 택배 속에는 어떤, 네, 캐릭터가 들어있을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고요. 박스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터닝메카가 메카니멀 어떤 메카니멀이 들어있을지. 메카니멀 고! 네, 짠! 블루미리네입니다. 블루미리네. 오늘은, 네, 블루미리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고요. 하늘의 지배자, 자동차에서 페가수스로 변신, 이렇게 써있죠. 사용 기술은 에테르 어텔, 광속 이동, 아쿠아 엘로, 광포한 헤일,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니까 이쪽 설명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오픈을 해서 바로, 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현재 슈마 그린을 보유 중이고요. 지금은 미리네 블루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짠! 오픈을 했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자동차는 안에 따로 포장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카드 3장,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설명서가 따로 들어있고요. 미리네 설명서가 따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네를 꺼냈습니다. 우와! 네, 미리네. 미리네는 유니콘이죠. 유니콘이고요. 카드는, 네, 이렇게 총 3장이 들어있고요. 자,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짠! 네, 알타. 헐, 이 카드는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수많은 카드 중에서, 네, 보유를 하고 있는 알타 나왔고요. 네, 알타. 다음 카드는 무관. 무관 나왔습니다. 무관 40이고요. 블랙 40이고요. 무관. 다음. 네, 은색 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모바일 번호 쿠폰이 들어있는 카드. 네, 세 장 중에 한 장은 이렇게, 네, 밀봉이 되어 있다는 거. 짠! 무관 50입니다. 네, 무관 50이고요. TJ 두 칸입니다. 지옥의 부름. 그 다음에 무관 두 장 나왔네요. 지옥의 부름과 도깨비 방방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 알타, 이렇게 총 세 장이 나왔습니다. 자, 미리네의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의 속성. 네, 속성은 어떤 게 나왔을지. 자, 속성은 요 안쪽에 스티커를 제거를 하시면, 짠! 레드가 나왔습니다. 네, 미리네. 마지막 꼭! 메카니멀 고!
출발 고! 네, 섰습니다. 슈마도 한번 카니발 고! 네, 오늘은 미리네에 대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았습니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터닝 메카들 어떤 메카니멀이 나올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면서 뒤에 보시면 아직 메카니멀이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메카니멀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메카니멀을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시중에 현재 뽑기 되고 있는 네, 뽑기들도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터닝 메카드 다 같이 메카니멀 외치면서 메카니멀 골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메카니멀 골!